이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에 대해서, 사도신경이란 게 뭐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성경에 확실히 있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은 이거는 성경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거지만은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고. 사도들이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믿습니다. 라는 신조 우리의 믿음의 조목, 조목, 조목.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다, 성경 공부해서 다 배우는 그거를 간단히 조목으로 그래서, 뭐, 18,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또 다르고, 그래서 뭐, 여기에 최고 권위를 여러분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뭐, 이런 말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갔어요? 그것을 넘겨줬어.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리 예수를 봐도 죄가 없다. 죽을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무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조금 부실하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로마 역사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고, 위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 걸로 내가 판단을 했고, 이 예수를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존경이 가는 사람이더라. 라고, 황제한테 보고서도 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건 약간 너무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사도신경 또 개신교의 사는 이들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이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도 사도신경이 없어. 그래서 또 사도신경을 뭐 별로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사도신경 그 자체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중얼중얼 암송을 하는 게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솔직히 감동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뭐 지옥으로 갔냐 안 갔냐 이런 것도 또 이 논쟁이 일어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느 분과 상담을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잘 깊이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따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라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해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십자가는 뭐냐? 교회에 댕기는 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암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 그렇죠? 또 무슨 집에 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불구자다. 나는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 아들이 나의 십자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상당히 무슨 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나의 이 고민, 내 고생, 나의 이 처지. 우리 남편이 바람둥이다. 그 내 십자가는 누구라?
우리 바람둥이 남편이 내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십자가라고 할 때, 예.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신 십자가야. 그럴 때 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자,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단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좀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 이 말씀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욕심, 이기심, 예, 탐심, 음심, 이런 걸 다 뭐예요? 다 처리하고 따라오라. 와, 그럼 뭐예요? 죄 없는 사람만 따라오라 이 말이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로 무선적 관점이에요? 조건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셨어. 조건 있게 없게, 조건 없이.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즉, 무조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하,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네, 모든, 응? 이, 내 속에 있는 나쁜 죄에, 네, 애를 다 처리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 같은 사람이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기 같은 사람, 자기같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한 줄 한 줄 다 꼭꼭 잘 지키는 자기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잘 가르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낱낱이 세부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치고 그랬던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사울 같은,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죠. 저 사울 같은 저 바리새인 정도가 돼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같은, 자,
자기같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천국은 갈 수가 없구나.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남을 내 몸처럼 그 남들을 사랑하라? 그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못함은 어떻게 돼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은 뭐요?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내 속에는 없잖아. 그래서 내 속에는 욕심, 이기심, 자존심,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뭘 깨닫게 되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구 박사 같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 박사님은 구원받을 만한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사님은 갖추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박사님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돼버려. 근데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결국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어버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도 천국을 못 가니까 누구 힘으로는 어떤 인간도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자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 각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다 살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인간들 대신해서 어떻게? 죽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러니 그 뭐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뭐예요? 고통이에요. 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우리들의 무슨 생각? 조건적인 생각을 생각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못하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는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 뭐 천국 가게 딱 돼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아, 이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야, 내 속, 내 육신에는, 내 마음속, 그리고 내 육신에는, 내 몸에는 뭐가 없어? 선한 것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선하신 분이다. 천만에.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뭐예요?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싶으나 내 속에 그것이 구나. 얼마나 솔직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내 욕심을 부인하고라는 말과 꼭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가 처분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어떻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은 정직해지고 솔직해졌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행하기를 원하는 선은 뭐예요?
예수님 같은 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아무리 하려 그래도 어떻게 돼? 안 돼? 그 선은 행하지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말이야. 나는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무슨 악을 행했을까?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열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의 편지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응?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카 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게 다 그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한 편지. 편지를 읽어보면, 나는 너희들을 기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고린도전서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뭐요? 너희들이 왜 이 모양이냐? 다 훈계예요, 훈계. 왜 고린도전서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잠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들었다. 이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는요, 이 당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가장 성령이 충만했고 깨끗하고 순수한 교회. 그 시대야.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싸우는 교회. 이 썩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파가 생겼어요, 세상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뭐. 보세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뭘 모른다는 얘기요? 예. 네. 바울이나 개바나, 예? 네? 예? 네?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은 똑같아, 안 같아? 이것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똑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나는 이 파, 나는 저 파,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말이 돼요? 예.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조금 더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좀 번역을,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너희를 무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뭐예요? 애기들 같은 유치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유치원생들을 훈육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할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이 영적으로 치면 젖먹이 수준이야 참 안심하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 왜 너희는 고기를 소화할 능력이 영적 능력이 없어? 그 당시에 이런 교회도 있었다 이거죠. 그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된 교회를 무슨 무엇화됐다 그래요? 이거를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다 고린도 교회처럼 돼. 아시겠죠? 보세요. 고기를 먹여줄 수 없다. 왜?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콩가루 교회예요. 난장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면 여기서 뭐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재혼을 한 모이죠.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무슨 간음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용인하는 교회. 교인들끼리 재판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뭐, 이런 것 좀 먹으면 어때? 뭐, 이런 것도 먹고. 이런 형편없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 방언이란 것이 시작됐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오순절 저는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오순절 방언이 있고 오순절 방언은 누가 한 방언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이 뭐예요? 충만한 사도들이 한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와,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이 우리 에티오피아 말을 할 줄 안다.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방언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방언은 방언을 해도 아무도 구원 안 받아요. 구원 안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보고 야만이라고 할 거야. 예. 네. 그리고 품위가 없어.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하는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너희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교회에게는 아무 유익도 뭐예요? 안 돼. 바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 방언 잘해라. 그겁니까?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통역
가지 않으려거든.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여러분, 알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그, 고린도 전서가 어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나타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 자신의 덕은 세우지만은 교회의 덕은 세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방언은 누구의 유익만 추구한다? 나의 유익만 추구한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셨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고 교회에는 유익이 안 되는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참 이거 이런 얘기나 지옥 얘기나 이런 게 너무 저는 큰일이 앞으로 아주 고민이에요. 네. 아주. 진짜 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 그런 걸 어떻게?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내가 원하는 바 무조건적 사랑의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말을 하느냐면 자기가 정성 들여 세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이게 엉망이에요, 아니에요? 엉망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어떻게? 그 참 형편없는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돼, 안 돼?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응?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린도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갈라디아 교회도 골치 아픈 교회예요.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회, 그 성경에 보면 칭찬과 격려가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 잘 가르쳐 놨더니, 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아니야, 구원받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아니야, 아니야. 뭐를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뭐요? 육으로. 율법주의로. 조건적으로 돌아가려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르쳐 놓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다 뭐요? 엉커려 놓으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런 못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세우는 교회를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행위주의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의 옛날 그렇죠 조건적 생각으로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유대인들이 미워서 죽겠는데 밉다는 말은 못하고 그 할례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는 아예 그냥 내 거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지만 예수님만큼 그 모든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즉 그런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20절 보면 자,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내가 그들을 예수님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뭐요?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돼 그거는. 그러고 싶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다. 정직하죠, 그렇죠? 솔직하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직해진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옛날에는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자, 그래 놓고 이 20절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증오를 하면, 이 나를 증오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악령이라, 죄니라, 조건적 생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뭐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의 사도가 됐지만 성령을 받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속엔 아직도 나는 아직도 악령과 뭐예요? 그 조건적 생각과 그 증오심과 분노와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와,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는 죄가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로마서 7장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얘기한 거다.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지.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령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자기의 옛날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곧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지체 속이란 것은 유전자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유전자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를, 아래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뭐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과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예요. 이거를 과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몸은 보니까 무슨 뭐예요? 사망의 몸이야. 내 유전자에는 죄가 꽉 쩔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죄가 몸에 배 있다. 몸에 배 있다는 말은 유전자 속에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집사람이 병아리를 이제 부화시켜서 계란 부화시켜서 병아리 만들어서 많이 키워봤어요. 우리가 방 안에서. 사장님, 이제, 병아리들도 뉴 스타트 시키려고. 사료만 주면, 그 뭐, 그러니까, 채소. 각종 채소를 이제 병아리를 쪼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뭐, 기 따랗고, 그걸 너무 크고, 그러면 걸리잖아. 그래서 타져야 돼. 이제 그걸 주면요. 병아리들이 사료 안 먹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병아리들도, 뉴 스타트를 알더라고. 먹다가, 그 중에 한 놈이 탁 집었는데, 어떻게? 덜 다져져가지고, 어떻게? 길어. 그러면 긴 거 딱 집었다 하면 이 병아리가 어떻게 하게? 토껴요! 옆에 놈들 뺏을까 봐. 그러면 토끼면 꼭 뺏으러 두세 마리가 따라가요. 아니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유전자에 배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거를 내가 변할 수가 없어. 내가 못 변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주셔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는 옛날에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사울아 너는 천국으로 오늘은 다 대환영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자기 몸 자체가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 죽어야 될 몸, 죽을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예수님을 만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내 사망의 몸을 벗어날 수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이구나. 그럴 때 번쩍하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문제는 해결 뭐예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내 속에 내가 아직도 사망의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값을 이미 지불하고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구나. 와, 다행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로 싫은 내 마음으로는 다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고 싶어.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유전자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물든 자기 자신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구나.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주셨구나.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 부인하라는 자기는 뭘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으니까 부인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유전자에 배어있는 죄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뭐예요? 없어.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야, 이제 내가 희망을 가지고 다 이제 천국 가도록 해놨으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이 났는데 어떤 자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계속하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이 현대 의학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벌써 저는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뭐 내가 아무리 약 줘도 낫는 병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의사로서 고칠 수 있는 병이 하나도 없어. 의사가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타나는 증세만 완화시키는 약만 자꾸 주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도 뭐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진선미로 꺼진 유전자가 켜줄 수 있고 그래서 병이 날 수 있다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제가 병원을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안식일교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뉴스타트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 이 뉴스타트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가 있네. 그래가지고 안식일교에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이제 안식교에서 하는 뉴스타트는 다 그냥 뭐요? 채식, 현미밥, 운동, 물 마시고 다 기본 여건만 가지고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인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들어진다.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실망하는 데서부터 아하 안식일 교회 내가 뭔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다 집어치고 그 병원 하면 수입이 막 너무 너무 좋아. 뭐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막 호화롭게 막 잘 살다가 뉴스타트 그거야. 그래서 뉴스타트 하러 이제 가면 그때 제가 그 미국 안식일 교인들이 하는 뉴스타트 센터에 제가 이제 의사로 들어가면 거기는요. 모든 직원, 제가 의사라도 모든 직원이 받는 똑같은 월급을 받아. 한 달에 70만 원. 그래서 제가 좋다. 그리고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뭐 의사라고 월급을 더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요.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직원들하고 식구가 한 250명, 300명들. 그래서 이제 그때 예, 설거지 당번. 의사도 거기서 제일 막 높다고 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가 거기 3명밖에 없었어. 그 의사들도 다 앞치마, 이 비닐 앞치마, 이거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뭐예요? 설거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KBS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설거지 한다고, 막, 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는, 의사도 설거지 하는 게 당연해. 참 멋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곳이야말로 그 뉴스타트 센터, 땅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 울타리 안에는 거룩한 곳이다. 그게 이제 유대인적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일하는 우리도 뭐예요? 거룩하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제 운동을, 거기 아주 산책로가, 아주 좋은 산책로가, 예, 고갯길도 있고, 막, 이제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서 막 목이 막 말라요. 그래서 거기 물을 먹게 해놓은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다 마시고 보니까 거기에 이 화분이 쭉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지는데 이 물 주는 당번이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그 물을 안 줘가지고 꽃이 막 이 화초들이 막 쫙 시들어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을 줬어요.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참, 나도 많이 변했다.
옛날 같으면 이 물 주는 당번자가 누구야? 즉시 가서 물 줄 것 뭐 이랬으면서 권위주의로 그렇게 했을는데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직접 물을 주다니 참 이 상구 참 응? 많이 변했다. 천국 갈만 뭐요? 하다. 그래서 물 다, 또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적당히 딱 주고 이제 집에 가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 저 우리 집 쪽에서 아주 이쁜 그 젊은 여성 아가씨 직원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참 이뻐. 그 여자가 안 이쁜 여자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직원들 중에 제일 이쁜 여자였어.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게? 내가 물 한참 주고 있을 때 지나가지. 왜 이제 오냐 이거야. 아, 응? 그래서 제가 물을 화초에 물을 좀 더 주고 싶더라고. 왜 웃어요? 다 알죠. 그래서 근데 물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 물을 줘 마라 고민했어요. 자,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물 좋게 안 좋게? 자, 물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저기, 저를 아주, 어이구, 어이구,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웃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물 줬다 이거예요? 참 섭섭하네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정답은 좋습니다. 제가 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을 주면서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해 하네. 뭐, 물을 적당히 줘야 된다며. 그 원칙도 무시하고 세상에 물을 줬어요. 물을 이제 다 주니까 이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Oh, Dr. Lee, you're so nice of you. 참, 어?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 그 이쁜 아가씨한테 그 칭찬 한마디 들어라.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 욕심. 그 위선. 이런 것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을 주고 아가씨는 지나가고,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갈등이 일어났어. 무슨 갈등이 일어났냐? 악령이 저보고 뭐라 그러게? 너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어? 그 이쁜 여자한테 꼬리치고 싶은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그 욕심 네가 못 버리네?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 누구의 목소리요? 악령의 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령의 목소리에 속아버린 거야. 왜? 그 악령의 목소리가 맞는 말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오.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악령의 말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천국 가긴 힘들겠네. 그 악령이 그런 걸 쳐봐. 이상구. 너 뭐, 돈벌이 다 버리고, 어? 뭐, 벤츠 다 버리고, 여기 뉴스타트로 왔다며? 웃기고 있네. 뭐, 너 꼬라지 봐. 이래가지고 뭐, 자기를 부인했다고? 악령은 그렇게 사실대로 정죄하고 우리를 전능케 합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 속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부 강의 때 우리 친구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제가 담배 참 몸에 나쁘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담배 없이 못 살아. 아무리 담배가 해로워도 나는 담배 피워야 돼.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에겐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그래서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나중에 꽁초를 끄면서 친구가 뭐라 그랬다고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는 두 자기가 있어요. 두 자아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자아는, 자기는 누가 만들어 놓은 자기예요? 사단이면 악령이 만들어 놓은 자기예요. 그렇죠? 근데 꽁초를 끄면서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이것은 누가 형성시키기를 원하는 자기예요. 하나님이. 자, 이상구, 너 꼴이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어? 자기도 부인할 줄 모르는 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한테. 예수님은 저를 그 절망의 구렁텅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저를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그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어지고 너를 어떻게 너를 구원하고 천국에 가도록 해놨잖아.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이 넣어주는 자기 이 두 번째 말. 를 못 들으면 절망해서 아이고 난 아무리 해봐야 살아갈 희망이 없어. 성령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악령은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망 없어. 악령은 여러분들 보고 네가 암이 낫겠다고 그 회복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는 뭐예요? 안 나. 그 악령이 하는 거. 너 생각해봐. 또 뭐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 많이 하대?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를 이미 구원해놨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 부인한 자아는 누가 넣어준 자아예요? 예, 네, 그 악령이 넣어준 자아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악령이 너는 안 돼. 너는 가만 없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 야, 내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가 실제로 행하지를 뭐요? 못하는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오라는 절망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성령이 금방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내 스스로는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어떻게 죽어주시고 권했잖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응.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되 어떤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사단이 들려주는 나. 사단이 나를 너는 봐 못하잖아. 안 되지. 못하지. 너는 가만 없어. 그거는 십자가가 없을 때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뭐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를 깜빡 잊어버리게 해주는 게 사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단이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악령이 저보고 너는 아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그때 내가 혼자 사고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질려 맞아. 그렇죠. 그 사단이 자꾸 내 속에 악령이 넣어주는 자기는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힘들구나. 이것도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제 사단이 계속 나를 이제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번쩍 상구야.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대신 만풍나. 네가 지금 이거 못했다고 이거 극복 못했다고 내가 너는 나 따라올 자격이 없어. 네가 극복할 자는 자기는 지금 누가 넣어주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악령이 나게 이상구 너 같은 놈 부족해 안 돼. 그것은 사단이 만들라고 하는 자기야. 그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거야. 아시겠죠?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이 절망에 고민에 빠지냐고 하면은,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일수록 절망에 더 잘 빠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넣어주는 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친구가 한 말, 끊지는 꺼내야 되겠는데라는 것도 자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예요. 그 자기는 부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준 자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이 넣어준 죄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아를 지키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사단이 악령이 넣어주는 자아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다 암투병에서 야 내가 이래가지고 낫겠나? 그게 악령이 자꾸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야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은 사람이야. 예. 천국 시민권. 내가 죽어도 뭐요? 눈 딱 뜨면 어디에 가 있다고? 예, 예수님 딱 보고 있다고. 그리고 내 몸은 이미 어떻게 된 몸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부활된, 완벽한 몸. 아시겠죠? 그 희망을 꼭 여러분 가슴에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형성시켜주시는 그 자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성시켜주는 자기를 부인할 수는 하면 안 되죠. 누가 넣어주는 자기? 사단, 악령이 넣어주는 자기.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자꾸만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악령이 형성시키는 자기. 여러분, 꼭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리고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사단이 속삭이는 그런 자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넣어주신 자기로 착각하고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나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 나는 그 네가 주는 그런 자아를 아직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앞으로는 충분히 그 악령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